널따란 복층 테라스를 보고 계십니다. 거실도 있고요. 방도 있는데 보통의 빌라와는 너무 달라요. 보통 빌라와 비교 불가, 거부합니다. 이렇게 세련된 곳 보셨나요? 파주 곳곳을 뒤져도, 일산 곳곳을 뒤져도 이런 집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 없어요. 가전제품 풀 옵션이고요. 워싱 타워까지 드릴게요. 폴딩 도어로 된 알파룸 보셨죠? 저희는 아니에요. 원 도어,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된 알파룸인데요. 컴퓨터실, 작업실 어떤 용도로 쓰셔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욕실과의 비교를 거부한다.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욕조 파트, 그리고 비데까지 모두 겸용하고 있는 초대형의 욕실. 베란다 샤시를 전체 두고 있는 넓은 안방 보셨나요? 드레스룸은 현대 리바트 제품으로 모두 설치를 해놨고요. 욕실 자체가 타 욕실을 비교 거부합니다. 고급!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34평에서 이렇게 멋진 집 만들 수 있을까? 운정 야당 통틀어서 바로 이 집입니다. 제대로 보세요. 전실이 일반적인 고급 빌라의 두 배 반 정도 되는 큰 크기예요. 저기 벽면에는요, 도장 제품으로 지금 긴 신발장이 모두 6칸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 열어보겠습니다. 건너편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팬트리 공간 아주 넉넉하네요. 여기에서 여기 안쪽까지. 이 안쪽까지 있는 거네요, 이게 네, 지금? 상당히 깊숙해요. 한마디로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 모두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원도어로 슬라이딩도 중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싼 제품인 거 아시죠? 거실 주방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원룸, 투룸, 쓰리룸, 그러니까 멀리 안방까지 있는 구조예요. 저희가 거실 주방부터 봤으면 하거든요. 파주 대형 빌라에서는 거실 규격 재는 거 큰 의미 없죠? 4.5m 이상의 넓은 거실 보고 계신데요. 이 벽면 자체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워요. 만져보니까 벽지가 아니군요. 도장 제품으로 시공을 했어요. 얼마나 시공이 까다로웠을까.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참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인다라는 게 이 도장의 강점인 거죠. 거실 전면은 모두 베란다 샤시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간접 조명, 그리고 매립 조명, 그리고 실링팬까지 우드톤으로 모두 깔맞춤을 했어요. 바닥도 강마루 우드톤, 위에 실링팬 날개도 우드톤으로 만들어놨죠. 이 공간에 TV 설치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소파는 이렇게 3인용 양쪽으로 나열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건너편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 대면형으로 11자형으로 주방 동선을 맞춰놨는데요. 천연 대리석 소재, 칸스톤 소재로 주방 대리석 상판을 마련을 해봤어요. 그리고 대면형 구조에 맞게 싱크볼은 이쪽 거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식기를 세척하실 수 있고요. 이쪽 위쪽에다가 주방 조리 공간으로 대용으로 이용하셔도 돼요. 밥솥 넣는 공간이 있고요. 식기 세척기 넣는 공간 다 있습니다. 비스포크, 삼성 제품으로 모두 가전제품 풀옵션 들어가요.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모두 삼성. 삼성 좋죠. 그리고 인덕션도 삼성. 어디 LG 없나? LG 없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주방에서 쓰실 때 요리하실 때 덥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동을 해봤어요. 그리고 현대 리바트의 이런 상하부장 모두 브랜드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광파문까지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워시타워 어디나? 바로 이곳에 있고. 다용도실 보이십니까? 아주 깔끔하게 워시타워 넣어놨고요. 하부장까지 있고요. 린나이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네요. 이 집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들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첫 번째 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문이 달려 있고요. 여기는 유리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로 아주 간편하게 열고 닫고 개방적으로 거실의 확장판처럼 쓰실 수도 있고, 요즘은 집에서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컴퓨터방, 아이들 뭐 놀이방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꾸며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다가 커튼을 딱 설치하셔서 방으로 아예 막아서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시스템 에어컨은 각 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인 조명을 길게 설치를 했고요. 이 실내 층고가 2.6m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꽤 높죠. 제가 지금부터 욕실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방, 안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부속 자재들이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들어가 있어요. 조명 거울도 좀 큰 사이즈로 톤을 달리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쪽 파트에 사용된 이 타일이 참 멋스럽길래 여쭤봤더니요, 이태리산 제품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키가 크신 장신 고객분들 많으십니다. 1m 80, 1m 90, 2m까지 제가 다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일반 욕실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아니죠. 서장훈 씨 오셔서 욕 샤워하셔도 됩니다. 욕조도 있는데요. 욕조 바깥으로 약간의 픽스창이 있어서 답답함을 덜했어요. 그리고 비데가 있는데
아메리칸 스탠더드 일체형 비데, 그리고 바닥 청소할 수 있는 청소건이 되어 있는데요. 아, 진짜 센스 있게 저 청소건의 이 줄, 호스 있잖아요. 그 길이가 길어서 이 넓은 욕실의 바닥을 곳곳을 청소하시기가 편해요. 뒷걸음질 쳐서 두 번째 방 갑니다. 제가 이 방의 규격들이 거의 3m 된다고 말씀드렸죠? 3m, 3.1m. 꽤 널찍한 방인데 그 이유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더 커 보인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샤시 자체도 상당히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반 빌라에서 그 방에서 보셨던 그 샤시보다 두 배 이상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채광에 얼마나 자신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뒤편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 건데요. 자녀분들 방은 앞쪽에 주시고 부모님 방은 뒤편에 두시면 좋겠죠. 폭은 3m고요. 그리고 길이는 4m 넘고요. 그리고 나서 드레스룸 공간까지 생각을 하시면 7m 이상 되는 널찍한 방입니다. 퀸사이즈 침대를 놨고요. 아래쪽 옆쪽으로 여분의 공간이 있고요. 베란다 샤시가 이 위층 자체가 아주 길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픽스창도 하나 또 넣어놨네요. 답답하지 않도록. 이 공간이면요, 화장대 하나 정도는 추가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서랍장 하나 더 놓으셔도 괜찮아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원도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픽스 도어고요. 하나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길게 시스템장 들어가 있는데 리바드 제품으로 설치를 해놨네요. 견고하고 탄탄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환기창 또 들어가 있고요. 욕실은 메인 욕실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비데는 아니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넣어놨죠.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 이걸로도 아주 충분한데 여기다 아주 조적 설치하시고 샤워 부스 설치했어요. 바깥으로 환기창까지 있으니까 욕실에 습기 조절 가능해요. 구독자님들, 아래층이 아직 모델하우스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제가 기준층 영상으로 첨부하고 복층 위쪽부터 이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이렇게 난간이 아주 튼튼해요. 야, 이렇게 케이블까지 되어 있는 복층 계단 난간 나 처음 보는데요. 우드 소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적 스타일로 해서 탄탄한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 세모권 보이십니까? 일반적인 복층하고 아주 다른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이 상부 쪽으로 보시면요, 라인 조명이 멋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계단 쪽도 강화 유리로 텁텁하지 않게, 답답하지 않게 통 개방성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쪽도 여유 공간이 있고요. 이 양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 거실을 보고 계시고요. 채광창도 이쪽 방향으로 있어요. 열고 환기하시는 거 자유자재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벽체 자체가 우드톤으로 우드 소재로 마감 자체를 다 해놨고요. 방이 하나 있는 구조인데요. 이 방도 이 정면 통해서 양 옆으로 이렇게 세모꼴로 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단독주택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늘이 맞닿은 그런 복층들이 있거든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복층 외부 테라스로 나와봤는데요. 일전에 내부가 다 마감되기 전에 테라스에 대한 촬영을 왔었어요. 강화 유리로 통 마감이 되어 있어서 시야가 가려지는 게 없는 탄탄하고 고급스럽고 안전한 복층을 보고 계십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복층 어떠셨어요? 아래층에서 방 3개 구현하고요. 위층에서 방 하나 그리고 거실까지 구현한 복층인데요. 이 현장의 복층은 일전에 아주 빠르게 옆 세대가 계약이 됐고요. 자녀 세대가 딱 한 세대가 남은 것입니다. 야당, 운정, 일상권을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그리고 예쁘장하게 심미적으로 고려가 된 복층은 없었어요. 독특하고 새롭고 세련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 무조건 추천드려요. 운정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초, 중, 고 모두 자차로 5분 거리에 위치했어요.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 문산항 고속도로 모두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운정 역세권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현장의 분양가는요, 현재 대출을 은행에서 감정 중이기 때문에 유선문의 부탁드릴게요.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실입주금은 개인의 소득과 신용별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요, 대표번호로 꼭 연락주세요. 여러분들께 꼭 맞는 실입주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집 보러 오시죠.